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홍해입니다. 홍해가 어딜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홍해가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출입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해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홍해가 추정되는 모든 지역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아닙니다. 주전 250년경에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홍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홍해는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이 지역을 홍해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는 지금의 홍해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홍해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발다일 호수라고 하는 지중해와 연결된 지점, 그리고 수에즈만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호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티란 해역, 그리고 아카바만의 누에바 앞바다, 이런 지역을 홍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의 첫 번째 추정지는 안타깝게도 북쪽 발다일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중해에 연결된 지역에 가면 지형부터 특이한 구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분들은 이때 시내산을 할랄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변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설득력이 없는 장소입니다. 홍해로 추정되는 전통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리를 연구하는 분들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까지 가기에는 실제 지형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로 추정되는 세 번째 지역은 바로 티란 해협입니다. 이 티란 해협은 시내반도 끝자락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이라고 주장한 밥 코르뉴크는 이 앞을 수중 육교처럼 되어서 건너갔다고 주장하지만 추론일 따름입니다. 여기는 티란 해협입니다. 해가 뜨고 있는 저쪽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우리 고국 한국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은 티란 섬이고 이 지역을 티란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트의 영토입니다. 여기는 티란 해협입니다. 네 번째로 누에바 앞에 있는 바다를 홍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론 와이어터가 이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홍해가 아니라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암셋에서부터 이곳까지 직선거리로 약 330km입니다. 길로 계산해 보면 사막길 450km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까지 그 기간에 도착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의 근거가 솔로몬 도하 기념비가 양쪽에 있다고 하는 이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기둥은 사진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바에 있는 그 기둥은 출애굽 시대의 기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저 기둥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기둥이 솔로몬이 세운 도하 기념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 다음 그 누에바 앞바다에 전차 밖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가 있다고 하는 사진과 영상이 주장되고 있는데 고고학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인양을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가 고고학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하면 맞은편이 수르 광야인데 또 에담 같은 곳이 그곳인데 전통적으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에담 같은 곳은 시내 반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만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에바 시내입니다. 여기는 홍해의 도하 지점으로 알려진 누에바 해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이는 저 바다는 홍해의 아카바만입니다. 기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성경의 장소들을 확정짓는 일이 어려운 것은 출애굽 같은 경우는 34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형과 지금 차이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지중해부터 수에즈만 사이에 출애굽 시대에는 세 개의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조지대지만 발라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팀사 호수, 빅터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고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빅터 호수까지, 팀사 호수까지 수에즈만의 홍해가 연결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를 팀사 호수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사 호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 추정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더 북쪽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바로 뒤에 있는 팀사 호수입니다. 악어의 호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수는 폭이 3km가 되고 길이가 3km가 됩니다. 수심은 약 8m 정도입니다. 그 다음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바로 빅터 호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곳을 갈 때 홍해 추정지가 호수라는 말을 듣고 저는 냉소하면서 갔습니다. 호수를 넘는 것이 무슨 기적인가? 빅터 호수를 가보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빅터 호수입니다. 호수가 커서 그레이트 빅터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는 폭이 15km, 길이가 40km가 되는 호수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을 홍해로 추정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빅터 호수입니다. 또 이곳에는 홍해의 뜻 중에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지역은 갈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지 연구가들은 이 빅터 호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터 호수의 규모를 보면서 이 정도 넓은 곳을 건너갔으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비토호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